안녕하십니까. 덴탈빈 김용진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덴탈빈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GBR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임상에 있어서 실제 GBR이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지 통계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환자에 대해서 GBR을 시행한 환자의 퍼센트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약 27%의 정도에 있어서 GBR을 시행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말한다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적절한 본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27%의 환자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GBR이나 아니면 다른 골증강 수식을 통해서 적절한 본의 지지를 확보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GBR을 적절히 시행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27%, 약 30%의 환자에 있어서 조금 더 예지성 있고 성공률 높은 임플란트 수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할 순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GBR의 원리와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실제 GBR을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다양한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어떻게 선정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또 멤브레인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로서 GBR의 컨셉과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다양한 골 결선부를 만나게 됩니다. 수평적 골 결선, 수직적 골 결선, 그리고 발치와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골 결선이 있는데요. 일단 러프 서페이스의 임플란트가 골 바깥쪽으로 노출되게 된다면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가 골 바깥쪽으로 노출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자체가 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GBR이나 다른 골 증강 수식을 통해서 노출된 임플란트 주변으로 적절한 본의 지지를 확보를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수식이 있겠지만 GBR이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증례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주변의 수직적인 본의 흡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최소 1.5에서 2mm, 이상적으로는 약 4mm 정도의 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땐 최소 1.5에서 2mm 정도의 임플란트 주변으로 버컬과 링괄 쪽에 본의 두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5나 1mm 이하의 본의 두께를 가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하는 기간 동안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의 수직적인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룽더 같은 사람은 임플란트 주변의 수직적인 본의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2mm, 이상적으로는 4mm의 본의 두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스레드나 임플란트 표면에 노출됨이 없이 본에 완벽하게 다 식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버컬본의 두께가 1.5나 2mm보다 얇다면 우리가 GBR과 같은 골 증강 수식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조골을 증강시켜주는 수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자형 고리식재와 차폐막을 사용하는 GBR이 있겠고요. 동종골이나 아니면 자가골, 블럭을 사용하는 블럭본 그래프트가 있겠고 치조골을 반으로 절단을 해서 확장을 시켜주는 리치 스플릿이나 리치 익스펜션이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이게 GBR 수식이 되겠습니다. 입자형 고리식재와 그 고리식재를 안정화시켜주고 연조직 세포의 진입을 차단해주기 위해 차폐막을 사용하는 수식이 GBR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블럭본 그래프트를 할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리치 스플릿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리치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본을 수평적으로만 확장시켜줄 수 있지 수직적으로는 확장시켜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골 결선부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GBR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